피부 속 진피층까지 확실하게 들어가서 피부에 구멍을 막는 데 도움주는 콜라겐은 바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와! 피부 진피층까지 확실하게 도달해 피부 구멍 막아주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박사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그러니까 저분자니까 분자가 좀 작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시죠? 네. 그렇다면 답을 알기 위해서는 각자 머리카락 한 개씩 뽑아보시겠어요? 예?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이에요? 서로 뽑아줄까요? 어? 아, 뭐 하나라도 소중한데. 자, 우리 이제 다들 소중한 머리카락 장난이었고요. 네. 아, 뽑았다. 아, 나 진짜 뽑았어. 뽑았어. 뭐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놓쳤네요. 근데 머리카락 보시면 되게 가늘잖아요. 네. 그 가는 머리카락과 비교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굵기. 머리카락 굵기의 약 12만 5천분의 1로 초미세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이 가는 머리카락의 12만 5천분의 1. 와, 저분자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어? 왜? 왜 자꾸 저분자 콜라겐 뭐 하는 거예요? 네? 피부 다공소 무서워서. 먹다가 챙겨 먹으려고. 진짜 겁에 질려가는 표정이에요. 하지만요, 성민 씨, 외우시려면 한 가지 더 외우셔야 해요. 또 있어요? 네. 두 가지는 힘든데. 사람의 피부 세포와 동일 구조 콜라겐. 이것도 외우셔야 합니다. 오, 사람 피부 세포랑 동일 구조. 네, 맞습니다. 우리의 콜라겐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콜라겐은 아미노산이 바로 딱 3개가 꼬여서 만들어집니다. 꽈배기 같다. 아미노산 3개가 꼬이면 이 사람의 트리펩타이드 콜라겐, 그리고 이것들이 뭉쳐서 콜라겐 기둥이 되는 거죠. 많은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섭취한 콜라겐이 효율적으로 흡수되려면 사람의 콜라겐과 동일 구조인 3개의 아미노산이 꼬인 트리펩타이드 형태여야 합니다. 저분자 동일 구조 콜라겐? 저분자 동일 구조 콜라겐? 내 시험 없던 사람 같아. 이렇게 공부해야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1등 있겠네. 머리에 넣어요. 이거 진짜 머리에 넣으세요. 이 콜라겐은요, 우리 피부에는 70%, 피부 속 진피층만에는 90%, 몸 전체를 따져도 무려 30%나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야, 콜라겐이 피부에만 많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몸 전체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은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 연골, 조직, 세포 사이도 꽉 차 있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근감소증 아시죠? 네, 알죠. 항상 뭐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무엇보다 이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이 근육감소증의 1등급 또는 2등급 남성 환자 총 53명에게 12주, 약 3개월간 이 근육 저항 운동을 시키고 절반은 위약을, 절반은 콜라겐을 섭취시켰더니요, 콜라겐 섭취군은 무지방, 즉 근육이 더 많이 늘었고 지방은 더 많이 빠졌으며 근육의 강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와, 확실히 차이 많이 난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근육 운동 끝나면 항상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었거든요. 이제 콜라겐을 먹어야 되겠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라겐 보충이 곧 단백질 보충인 거죠. 동물 실험 결과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시켰더니요. 네. 섭취 후 위액에서 2시간 동안 분해되지 않고 소장까지 잘 가서 24시간 이내에 피부, 연골, 뼈, 관절에 도달해서 전신적으로 채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멋지네. 여러분,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바로 진피층, 콜라겐 옆에 있는 섬유화 세포인데요. 진피층에 콜라겐이 차면 이 콜라겐 생성 공장인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야, 콜라겐이 콜라겐 생산 공장인 섬유 아세포를 자극하면 콜라겐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그렇겠죠. 우와. 물건이 많이 팔리면 생산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 콜라겐으로 진피층을 꽉 채워주면 콜라겐의 생산 공장이 섬유 아세포가 콜라겐을 다시 열심히 만들고 그 콜라겐으로 다시 진피층이 채워지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 피부가 평소에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누나는 뭐 대한민국 최고죠. 근데 피부 너무 좋아요. 네, 아나운서계 뭐 우유빛깔이지. 뭐. 아, 네. 진선미를 뽑을 수 있다면 약간 커피 우유빛깔이긴 한데 제 피부에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전 진짜로 아침에 눈 뜨면요 바로 콜라겐 섭취하거든요. 아 진짜 구멍이 하나도 커. 없어요 누나 진짜. 언니 진짜 일어나 바로 일어난 모습이야. 네. 어머나. 와 저 광채가 도시네요 얼굴에. 아기 귀여워. 애들이 자꾸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양보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아직 괜찮죠. 와 저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드시는 거예요? 비결이었던 거구나. 제가 작년 이맘때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엄청 고생해서 더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 요즘은 안 가렵거든요. 정말 뭐 피부 건조해서 주름 많이 생길까 봐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네. 네. 보니까 피부 가려움증도 해결하고 뭐 건조함도 많이 잡아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초장에 집에 콜라겐 컬렉터 계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 그러게요 여보 싸다고 콜라겐 이거저거 먹지 말고 제대로 된 거 같이 먹어요. 나한테 등 가렵다고 등 긁어달라고. 아, 제대로 된 거는 누나 혼자만 드신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숨겨놓고 임상을 먼저 하고 제거하려고 했죠. 아니 저도 요즘에 등이 너무 간지러워서 이거 뭐 긁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가을이 돼서 그런가. 가을이 되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 낙엽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각질도 우수수 떨어지죠. 날이 건조해지면서 이 피부 각질도 더 심해지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한번 드셔보시면 2주 후부터 이 피부 각질에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30에서 65세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10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요. 2주 후부터 피부 각질량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 2주 만에요? 진짜 금방이다. 섭취 2주 후에는 약 63%, 12주 후에는 무려 약 83%의 피부 각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섭취 중단 2주 후에도 이 각질의 개선은 유지됐고요. 와, 안 떨어졌어. 이 밖에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했더니 피부 보습, 눈가 주름, 피부 탄력, 표피 수분량, 피부 거칠기 등 피부와 관련해서 총 11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각질 없애려고 목욕탕을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피부 보습에 주름에 탄력에 저분자 콜라겐 이제 진짜 당장 지금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알겠다 안 되겠다. 네 맞습니다. 가을에 건조하다고 자꾸 사우나 가시면 콜라겐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감소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모든 음식이 맛있고 아무래도 살도 많이 찌잖아요. 맞아요. 네. 살 너무 쪄. 네. 하지만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가 피부의 적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사진 보실까요? 다이어트 하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야?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이 갈색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발진이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생기는 색소성 양진 환자입니다. 가려움이 심해서 밤에 정말 잠도 못 자고 상처가 생겨도 긁는 걸 멈출 수 없다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요. 잠깐만요, 박사님. 혹시 이게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지금 생긴 거예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색소성 양진 환자의 약 34%가 다이어트 후에 발생했고요. 특히 10에서 20대 여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다이어트 한다고요? 다 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당연히 괜찮지만요. 단기간에 몸무게를 10%를 뺄 경우 바로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얇은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진피층의 콜라겐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을볕, 사실 엄청 따갑잖아요. 네. 아시죠? 아, 그렇죠. 실제로 가을볕이 따가워야 곡식이 잘 익는다고 하잖아요. 네. 가을볕에 곡식만 익으면 참 좋을 텐데 피부까지 익으니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저 너무 많이 탔어요, 진짜. 피부가 정상인 동물을 좌외선에 노출시켰더니 주름이 늘어난 것 보이시나요? 어머, 그러네, 주름이. 한 번 더 봤을 뿐인데 여긴 뺑뺑하잖아요. 네. 여기 막 자글자글해요. 그러니까요. 아, 눈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좌외선으로 손상된 동물에게 14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시켰더니 많이 섭취할수록 피부가 더 정상과 가깝게 회복됨이 확인됐습니다. 와, 뭔가 다리 위로 민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죠?